도청 신도시의 유관기관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북교육청이 이번 주 이사를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가고 경북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이전 예정입니다. 경북개발공사는 청사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입주 예정이며 경북보훈회관은 올 하반기,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2018년, 경북정부지방합동청사는 2019년 이전 예정입니다. 그러나 대구 경북에 있는 경상북도 유관기관 219개 가운데 이전 희망기관이 15곳이고 경상북도의 유치 목표가 130곳이지만 나머지 대부분 기관들은 이전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